예, 반갑습니다.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법무부를 그 초도순시하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저는 검찰도 바로 서야 되지만은 법 집행기관에 또 하나인 경찰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죠? 뭐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조직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가 됐고 권한도 확대가 됐어요. 권한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조직이에요, 경찰이. 그리고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고소고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기관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감용 당시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너무 경찰의 권한을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권한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언론과 국민의 견제를 받게 돼 있다.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 권한 철퇴를 맞았다. 검찰도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 수사권 축소라는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다. 경찰도 권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은 감시가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의 신청하는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고소사건인데 무혐의가 났어요. 경찰에서 불송치했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이걸 검찰로 갖고 갔는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래도 수사도 안 해. 검찰을 넘기라도 못 넘기겠다. 과거 제도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사건도 얼마나, 사건 처리 얼마나 지연이 됐습니까? 결국 이 철퇴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지칙 개정했는데 나는 이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검찰 편도 아니고 경찰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 그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경찰 수뇌부가. 그리고 지난 정권 때 보면은 경찰 수뇌부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맨 권력 편만 드는 거예요. 정권 편만 드는 거예요. 드루킹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압수수색 제대로 했습니까? 결국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해가지고 특검 통해가지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수사 담당했던 사람들,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나중에 다 영전에 갔어요. 왜? 권력 편을 들어줬으니까. 지금 이 뒤에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당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기약 신속하게 정광세처럼 수사하고 아주 정권에 경선된 사람들이 지금 뒤에 앉아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배들이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행동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말 잘못하면은 경찰 조직 전체에 피해가 가는 것이고 정말 일선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치안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경으로 들어오거나 경찰로 들어와가지고 치안감 경무관까지 갔으면 엄청 출세한 겁니다. 뭘 더 출세하려고 그래요? 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야지. 나 지난 정부 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드루킹 사건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아까 또 얘기했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법인카드 쓴 거, 경기도 법인카드 쓴 문제도 그거 그냥 지난 정권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하니까 정권 맡기니까 또 수사팀이 맡기니까 지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은 경찰 수사권 독립하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권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한테 여기 뒤에 있는 간부들한테 우리 당 편들라는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해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있으면서 경찰관 자동승진제 이것도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나서서 해줬어요. 이번 정권 들어서 복수직급제 도입할 때도 제가 대통령실에 이거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경찰관들 사기 압력 시켜줘라. 해가지고 복수직급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죠. 예. 제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순경 출신들 경무관 이상 30% 하는 것도 제가 후보한테 제가 이 공약을 건의를 드린 거예요, 직접. 저는 20%였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20% 적다, 30%로 하자 해가지고 30%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찰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드리니까 책임을 시작하고 제대로 좀 해주십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저희 경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